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6월 28일 검정조서를 복사하도록 허락했는데 가급적 실질적 문제되는 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염려가 됩니다. 대법원의 6월 28일 검정조서 복사 허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변호사분의 그런 지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작과 거짓과 위선과 증거인멸과 증거위변조 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대법관들은 노골적인 불법을 비호하는 행동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들이니까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류의 주장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관들이니까 더더욱 법기술자 중에 상층부에 속했고, 따라서 법기술자답게 도덕윤리 등을 무시하고 법조문을 자신들에게 편하게 해석하고 악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지난 4.15 불법 부정선거 이후에 목격해 왔습니다. 정작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배추잎 투표지 원본에 대한 등사 및 열람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지난 7월 6일에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관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통보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한 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추님 투표지의 등사 열람에 대해서 한 달째 지금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김선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대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동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박정화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노태학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냥 고급 법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이들이 좋은 세상에 오면은 사법농단과 위법활동, 그리고 재판글에 대해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대법원의 공식 문서가 아닌 대법원의 검정조서 내용이 공개되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행사 사건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서 작성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행사 사건의 경우는 담당 수사관이 피조사자에게 작성한 조서를 프린트해서 보여준 뒤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게 한 다음에 한장한장 넘기면서 지장을 찍게 하고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자필로 적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 조사 경험이 많은 피조사자는 조서를 지나치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문장 하나하나를 따지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검정조서에는 피조사자 한 사람의 일문인답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재검표장에서 오고 간 수많은 주장이나 의견 가운데 그날 대법관과 함께 온 대부분 관계자가 검정조서의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당연히 여기는 조서는 속히나 녹음 등에 의존해서 편집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검정조서 작성 과정에 있어서 대법관의 의중이나 판단이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대법관에 의한 검정조서가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인천연수구 재검표에 원고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6월 28일 날 검정조서 4번을 입수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송의 시작 부분에 소개한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6월 28일 검정조사를 복수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가급적 실무적, 실질적 문제되는 점이 드러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이런 지적은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6월 28일 검정조서 작성자가 편집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일반적으로 두둔하거나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물들을 검정조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6월 28일 검정조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이 검정조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불보듯 뻔합니다. 선관위 측에 불리한 것은 뺏을 것이고 선관위 측을 두둔하는 쪽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6월 28일 검정조서에 등장하는 흐릿한 배추잎 투표지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배추잎 투표지 형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법원의 6월 28일 검정조서가 제대로 실상을 반영하도록 지금 쓰여져 있는가. 현재까지 대법관들의 언행과 행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는 그런 의도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선수 대법관의 8월 10일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일정을 갑자기 10월 1일로 연기해버린 것도 당사자 주의라는 대원 측에서 볼 때도 결코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시퍼런 눈이 살아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결의와 기계가 살아있어야 되고 대법관들의 불법을 따지겠다는 그런 기계와 결의가 없는 한 대법관들은 그들 마음대로 이번 사건도 처리할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6월 28일 날 대법원 검정조서의 객관성과 중립성과 사실성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 인천연수골 재검표를 비롯해서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